이번 시간은 영어에서 S를 갖다가 왜 붙이는지를 갖다가 책상에 놓여 있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우리가 영어에서 그러니까 S가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가 영어에서는 순서가 의미를 결정한다라는 걸 갖다가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해를 갖다가 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번, 그쵸, 삼형식이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펜은요, 이걸 안경이라고 할까요? 자, 안경을 뭐 조립한다. 이게 드라이버예요. 자, 조립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뭐 찌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고. 자, 조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자, 드라이버가 안경을 쓴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한번 이걸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바꾸면은 자, 드라이버는 펜을 본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얘를 이렇게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영어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자, 그냥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안경테가 그러니까 펜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바로 그냥 영어 그냥 공부하면 되겠네. 바로 하면 해석 다 되겠네. 그럼 좋을 텐데 영어 단어가, 그쵸? 이 세상에 영어의 말이 이렇게 단어 세 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여기에도 한몇 개가 이렇게 뚜루루 있어요. 앞에 몇 개가 이렇게 뚜루루 있고, 서술어는 되게 딱 하나요. 자, 그리고 여기 목적어가 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 서술어, 여러 개. 즉, 영어에서는 이 서술어가 뭔지를 갖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다? 이게 전 서술어예요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줘요. 이렇게 표시. 자, 이제부터 얘가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영어에서 이 역할을 한 애가 바로 S예요. S. 아시겠습니까? 예.